아, 오늘은 조금 다른 걸 한번 알아보려고요. 원래 내가 사람을 찾을 때 누군가 이상형을 찾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성격, 내가 좋아하는 능력, 이런 걸다 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지 않고, 또 내가 싫어한다고 그 사람이 같이 싫어하지 않죠.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지만 그쪽에서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지만 그쪽에서 좋아하고, 또잘 운이 맞으면 이제 서로 좋아하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나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성격의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그런 걸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재미삼아 보는 거죠. 번호가 이렇게 10개 있는데 골라보세요. 1. 제가 어제 뭐 동영상 하나 올렸을 때 저의 왼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이게 오른쪽이 되더라고. 번호만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숫자를 다시 썼어요.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번호를 고르고 제일 처음에 딱 들어오는 느낌이 오는 번호를 고르시면 돼요. 한번 알아볼까요? 1번을 고른 분은 어떤 남자나 여자가 자기를 이상형이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파워가 센 사람이에요. 파워가 세고 자기 그러니까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좀 권위적인 사람 있죠. 권위적이고 그리고 뭔가를 지가 착 주도해서 척척척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남자라면 내가 혼자서 벌어서 너 먹이 살릴게 하는 스타일이고, 여자라면, 여자라도 내가 너, 저기, 뭐야, 좋은 내가 사랑만 하면은 이렇게 할수 있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끌리고, 그런 사람이 나를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한 자리를 하든지,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도 잘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가 뭐줄 때까지 기다리는 성격도 아니고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를 마음에 두고 좋아하고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번 볼까요? 2번은, Knight of, excuse me, King of Wands. King of Wands가 나왔는데, 이 King of Wands는 이 사람은 굉장히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추진력도 좋고, 이 사람은, 정열적이에요. 정열적이고, 취미도 많고, 취미 생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취미 생활하는 걸 좋아하고, 여행하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또이 사람은, 재밌어요. 사람이 재밌고, 사교적이고, 농담도 잘하고, 유머도 있고,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렇게 놀기도 좀 좋아하고, 친구들도 많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남들하고 막 섞이고 어울리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에게 끌리는 거예요. 남자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이게 남자 킹이지만, 지금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 이 사람은 그리고 굉장히 이지고잉이면은 성격이 좀 순하다 그러나 이렇게 화잘안 내고 그냥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성격. 3번을 볼까요? 3번은 세븐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어요. 세븐 오브 펜타클스는 이 사람은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확신이 좀 없어요. 확신이 없고 늘 내가 이렇게 너참 잘했어. 너 저기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나를 이 사람들처럼 주도해서 막 사귀자 이러고 덤비지를 않고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날 좋아할까? 그렇게 항상 재는 거예요. 항상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나 거절하면 어떡하지?
또나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샤이한 사람, 좀 부끄럼도 좀 많이 타고, 그리고 이 사람은 행동을 잘안 해요. 행동을 잘안 하고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이 조금 느리고 그 대신에 일은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하고 또 항상 공짜로 뭘 얻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해서 항상 뭘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이지 뭘 공짜로 얻어먹겠다 뭐 그런 것만 찾아다니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지식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부끄럼도 많고 뭐 그런 성격이네요. 4번 볼까요? 4번은 Five of Wands가 나왔어요. Five of Wands. 이런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는 이 사람은 굉장히 도전을 좋아해요. 도전 좋아하고 teasing 한다 그러잖아요. teasing. 뭐라 그러냐면은 왜 잘할 때 우리가 잘할 때 남자 형제들이 야, 너 저기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와서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자랄 땐 그랬어요. 너 엄마 너네 엄마 저기 영도 다리 밑에서 너 주워 왔다 그러고 이랬었어요. 그렇게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올린다 그러나 약간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딴엔 그게 재밌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성격을 잘못된 사람 그런 걸 받아주지 않는 사람 만나면 다툼이 많아요. 근데 나 지금 이거 뽑으신 분은 그런 걸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뭐 그래 우리 엄마는 영도딸에서 주워 왔다. 너는 영도딸이 저기 거기서 니네 엄마 아버지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농담을 좋아하는 농담 좋아하고 이렇게 그리고 도전적이에요. 굉장히 도전적이라서 뭐든지 모험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은 모험도 많이 하고 새로운 것 이렇게 새로운 것도 많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새로 탐험을 하고 이러는 그런 성격이에요. 새로운 걸 항상 좋아해요. 새로운 거 좋아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 사람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이러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조용할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 만나면. 항상 뭔가 하고 있고 뭔가 둘이서 얘기하고 떠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루할 시간도 없고 항상 재밌어요. 재밌는 그런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5번 볼까요? Temperance. Temperance도 역시 나와는 굉장히 정반대 성격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에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성격의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네가 날더 좋아해야지. 내가 왜널 좋아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더 노력하지. 뭐 이렇게 그러는 성격. 그리고 참을성이 참 많아요. 인내심도 굉장히 많고, 참을성도 엄청 많고, 인내심도 많고, 또, 자기 지금 이 뽑으신 분이, 성격이 좀, 뭐, 파락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 내가 맞춰줄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좀 그런 양보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끈기가 있어서 나를 잘 포기를 안 하죠. 내가 포기하고 돌아가면 몰라도. 6번 볼까요? 6번은 Seven of Souls예요. Seven of Souls는 서프라이즈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평범한 거를 추구하지 않고 잘 이렇게 뭐 파티를 좋아해가지고 풍선을 뭐막 준비해서 깜짝 놀래켜 준다든지 또 무슨 뭘뭘을 준비해가지고 집에서 몰래 혼자서 밥을 막 하고 음식을 다 차려서 깜짝 놀라게 오게 한다든지 집에 또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지나는 거는 이 사람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항상 뭔가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항상 연구하고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사람하고 이 사람이 자기 당신 마음에 들었으면 서프라이즈 파티는 엄청 많이 이 사람은 서프라이즈 파티도 많이 해주지만 선물도 몰래 깜짝깜짝 놀라게 많이 해줄 거예요. 선물 같은 것도 목걸이 같은 것도 몰래 사가지고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에다 넣어놓는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7번 볼까요? Six of One. 이 사람은 자기한테 고향 같은 지금 뽑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 엄마 같다든지 이렇게 여지껏 살아온 사람이 누굴 만나면 굉장히 적응하기 힘든 사람도 있고 만나자마자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를 보면 그렇게 느껴요. 아, 이 사람은 참 내가 남같이 이렇게 낯설지가 않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가 알아온 사람 같다. 내가 오래전에 알던 사람, 오래전에 전생에서 만난 것 같은 사람, 또 그냥 낯설지가 않은 걸 그렇고 만나면 굉장히 편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아늑하고 만나면은 그냥 부담이 없는 그런 사람. 그냥 고향집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나한테. 8번. Ace of Swords. 이거는 이 사람이 말을 할때 항상 거짓말을 안 해요. 진실을 직설적이에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이 조금 애들려 말할 것 같은 것도 그냥 딱왜 그렇게 힘들게 말을 하나 대화할 때 그냥 화끈하게 그냥 딱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속임수가 없어요. 굉장히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말을 갖다가 탁 해버리니까. 근데 먹은 마음도 없고 뒤로 또 화끈하고 솔직해요. 솔직해서 그런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 사람이 나를 좋아하네요. 이 정직하고 화끈하고 이거 여지껏 보는 거는 재물과는 관계없는 성격만 보는 거예요. 9번 Page of Swords. 이거는 이 사람은 나한테 궁금한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항상 나한테 관심을 굉장히 많이 쏟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왜 사람이 오래 사귀고 이러면 무관심해지잖아요. 이 사람 안 그래요. 자상해요. 자상해서 항상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머리 조금 이렇게 변형, 이제 남자들이 여자가 머리를 잘랐는지, 볶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다 알아요. 조그만 핀 하나만 사도 저거 못 보던 핀인데 그리고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를 나한테 attracted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끌리는 거죠. 끌리고 나한테 이렇게 저 사람 참내 마음에 든다 이런 호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엄청 자상한 사람이. 10분 볼까요? 10번은 Eight of Pentacles. 이거는 항상 이 사람은 뭔가를 배우려고 그래요.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고 또 노력하고 꾸준해요, 사람이.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막 오늘은 이랬다, 저 내일은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코딱 박고 그냥 딱그 사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한테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하고 나밖에 모르고 또나를 갖다가 미래의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진 남자 사람을 사귀면은 그런 남자가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나한테 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내가 진실로 미래를 생각하고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을 내가 좋아하는 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은 누가 어떤 사람의 스타일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이끌리는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아본 거예요. 재미있으셨다면은 subscribe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세요. 앞으로도 많이 올리니까요. 감사합니다.